안녕하세요. 저는 몽골에서 온 엠비뉴스입니다. 지금 가천대학교 의료경영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.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 연상을 하게 됐습니다. 제 생각엔 어떤 언어든 배우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. 일주일 동안 쉬고 이틀 동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. 노력해야 합니다. 일주일 동안 쉬고 이틀 동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. 우선 언어를 배우려면 많은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 그냥 여기서 보다시피 번역해서 외우면 이틀 오래 두면 일주일 안에 잊어버리고 있어서 제가 그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헷갈렸는데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외우면 언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잘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문법들을 다시 복습할 수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. 실제로 제가 한국어 수업 책과 신문을 많이 읽곤 했습니다. 한국어 수업 책을 처음 읽었을 땐 하나도 몰랐는데 한 두세 번 정도 읽으면 이게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표시하고 다시 복습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를 다닐 때 가게나 기관 등에 붙여있는 간판을 읽고 다녔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 글자와 한국 글자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외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K-POP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곤 했습니다. K-POP 노래를 따라 부르면 한국어 발음도 좋아지고 듣기 실력도 많이 늘어났습니다.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일상생활에 대한 말과 행동들을 잘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아는 사람을 보고 아, 네,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공책에 한국에 대한 어떤 것들을 쓰고 있었습니다. 다음에 필요하거나 잊어버린 것들이 있으면 공책에서 보고 기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